몇달전 남태평양의 통가 해저 화산 폭발 등 환태평양 지진대에 지진과 화산이 잦아지면서 일본 방재 당국도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던 상황에서 큐슈 가고시마현 도시 마무라에 있는 화산섬인 스와노세지마의 미타케 분화계에서 또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서 같은 이 가고시마현의 화산섬 이 사쿠라지마 미나미다케 산정 이 분화구에서도 폭발이 있었는데 이 계속된 큐슈 지역이 화산 폭발에 일본 기상청도 최근 계속하여 일본 전역의 화산들에 대한 경계 레벨을 올리고 이 주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열도는 태평양판, 필리핀해판, 유라시아판, 북미판 등네 개의 지각판의 경계에 있어서 이 지진과 화산 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4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 도쿄의 직격탄을 안기는 이 후지산 분화와 수도 직하 지진 발생은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큰 재난으로 꼽힙니다. 일본에서는 1703년에 이 겟로쿠 대지진과 1923년에 관동 대지진 등 200년에 한 번씩 대규모 수도 직하 지진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에 있는 베지미안니 화산이 5월 28일 토요일 대규모 분화를 일으켰으며 화산이 분화하면서 뿜어져 나오는 분연이 15k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대규모 화산 분화가 일어나면 지진에 의한 쓰나미와는 다르게 기압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 해수면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베지미안니 화산은 캄차카 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해발이 2882m이고 1955년 이래 자주 분화를 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용암 유출로 형성된 용암돔이 팽창하는 등 화산 활동이 왕성해졌습니다. 또한 앞서 베지니미안니 화산은 지난 24일과 25일에도 상당히 큰 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인 2017년에도 러시아 극동부에 위치한 캄차카 반도의 바로 이 베지미안니 화산은 엄청난 폭발을 했었습니다. 4년간의 휴지기를 중단하고 2017년 3월 9일 이 베지미안니 화산이 분화하면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의 분연이 5년 뒤인 2022년 5월 28일과 똑같은 높이의 15k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문제는 러시아 캄차카 화산 대폭발로 인하여 일본의 108개 활화산과 또한 한국이 영향을 받아 거대 지진과 화산 대폭발에 기폭제가 되고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느냐입니다. 2017년 3월, 그 다음에 2025년 5월, 이거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의 이 베지미안니 화산이 15km까지 분연이 치솟아 오른 이 2017년 3월 9일에 그 당일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남동쪽 43k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 화산 폭발 2017년도 당일에 포항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 후에 2017년 경상북도 경주에서 3월에 2.0의 연속 지진 두 번과 3.3의 지진, 그리고 4월에는, 2017년 4월에는 울산 동구에서도 규모의 2.2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계속하여 경상북도에서 지진이 발생하다가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19분 31초에 경상북도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진 이후에도 여진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12월 25일 오후 4시 19분 22초에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점에서 규모 3.5의 여진이 발생하였으며 이 여진까지 총 70회의 여진이 발생하였으며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총 6번 발생하였습니다. 본진의 단층면에는 역단층성의 주향 이동 단층 운동을 나타냈으며
본진과 같은 날 발생한 규모 4.3의 여진은 역단층 성분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규모 3 이상의 주여진은 이 주양이동 성분이 우수하게 나타난 이 복잡한 이 단층 운동에 의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일본을 돌이켜보면요. 최근 65년 만에 폭우로 인하여 이 대교가 붕괴되고 도로 침수와 하천이 범람하는 사건이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일본 국민들은 곧 다가올 태풍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최근 일본 관동 지역과 후쿠시마에 큰 폭우와 토사지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어제 5월 29일 일요일부터는 일본 큐슈 지역에도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하여 이 전문가들이 올 2022년 여름에 지구 온난화 관련 기후 변화로 인하여 온실가스, 해수면, 해수온도, 산성도의 기록이 경신되면서 더욱 강한 폭우와 태풍이 일본에 몰아칠 확률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 발생하고 있는 많은 지진과 화산 폭발들로 인하여 토양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싱크홀과 이 나가노현의 대교가 무너지는 것 이외에도 도쿄 타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런 최대 위기 상황입니다. 미국의 기후변화 연구단체 Climate Central이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3도 올랐을 때 해수면 상승과 홍수 등 여파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받는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일본의 도쿄 타워가 포함됩니다. 해수면 상승에 가장 취약한 상위 5개 국가들 중에서 일본이 포함되었으며 일본 도쿄 타워의 붕괴 위험성이 경고가 되었습니다. 이번 2020년 여름 일본에 다가오는 지진과 화산 폭발 그리고 폭우와 태풍에 일본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